다들 궁금하겠지. 이 장비는 라이카 C2라는 필름. 굉장히 컴팩트하고 되게 똑똑하고 빠른 친구입니다. Zenit ET라는 모델의 친구는 되게 옛날 카메라인데 첫 롤을 이제 스캔을 받아서 봤을 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. 요즘 최대. 항상 들고 다니는 컴퓨터. 얘는 저렴하고 마음에 들어 샀어요. 얘를 충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데 보통 이런 포트는 하나씩 미니멀리즘이라고 하고 하나씩 계속 나오는데요. 이번 장비는 제가 간단한 스케치나 드로잉이든 간단한 아이디어를 정리할 때, 그림을 그릴 때 쓰는 미니 팔레트, 미니 삼각대. 엄청 은근히 길어. 얘도 똑딱인데요,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제가 옛날부터 매일 들고 다녔던 얘는 저의 여행용 아이디어 스케치. 여행 가서 꾸었던 꿈을 기록하거나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민호의 장비 인생. 장비 나이시였습니다. 여기에 저의 또 하나의 친구 패드가 있네요. 비행기에서 보려고 새로운 시리즈를 다 받아놨는데 꺼내지도 않았죠. 아예 노래가 한국 반복이었네. 아침밥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. 나 과일. 나 그 전에 많이 먹었어. 아침 눈 뜨자마자 아점 엄청 먹고, 공항 와서 엄청 먹고, 비행기에서 별로 그래서 안 고파서 과일 먹고 잠도 잤어. 뭐 맛있어? 맛있어.